우리 헬스장은 제일 좋아하는 게 1년 이상 회원권입니다. 장기 회원권. 1년 등록하잖아요. 그럼 평균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, 헬스장? 안녕하십니까, 제뻘입니다.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이제 본업은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전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. 그런데 제가 이제 워낙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위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, 원래는 이제 헬스로 유튜브를 하다가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자동차로 바꿨더니 그나마 조금 잘 된 케이스입니다, 여러분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한 15년째 헬스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. 트레이너 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다가 지금은 이제 헬스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본업이고, 사실 이제 겨울에는 지방이 되게 안 빠져요, 몸속에서.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카푸어 분들,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살을 빼기 위해서 이제 헬스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사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그 PT 호구 안 되는 방법 그 영상 아시죠? 그 영상에 아직까지도 댓글이 달려요. 너무 감사하다, 이 영상 보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, 아 이 영상 보고 PT 등록할 걸,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. 그래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이렇게 PT를 받으러 오셨었어요. 그래서 지금 결과물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면은, 자 저기 멀리 평택에서 여기 강남까지 이렇게 PT를 받으러 오신 분도 계셨었고, 결국 프로필 사진까지 다 성공을 했죠. 근데 모든 분들이 그 비싼 PT를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한 게, 그러면 헬리지 분들이나 또 우리 헬창 분들, 개인 운동을 하고 싶을 때 헬스장 고르는 방법, 요런 꿀팁을 제가 오늘 또 한번 전수를 해드리려고 해요. 업계 비밀, 뭐 뒤보 없어요. 그냥 다 까발려 드릴게요. 아, 오늘도 또 돌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이 꿀팁은 여러분 끝까지 좀 들어주셔야 되고, 마지막에 가격 상담, 거기에 그냥 제 모든 노하우가 다 들어있어요. 진짜 그거 들으면은 저에게도 피해가 가겠지만, 이걸 또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하지만 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푸는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.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이 끝나고 헬스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거리 때문에 막 부담이 되고, 아 또 언제가,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위치는 정말 최악이에요. 만약에 좀 거리가 먼데 등록을 했다, 그때 혹해서, 그렇다면 안 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. 근데 우리 만약에 헬창분들, 이런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어도 시설이 좋은 데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. 그래서 시설이 좋고 또 몸 좋은 트레이너들이 많고 또 몸 좋은 회원들이 많은 곳, 그런 데 가서 주위 운동하는 분들을 보고 이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좀 제일 중요하고요. 왜냐면 내가 운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자극을 받아야 돼요. 오씨, 저기 나보다 이만큼 더 드네, 뒤졌다, 막 막 이렇게 막 거울 보면서 막 와, 막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거울에서 막 인스타 사진 한 번씩 탁탁 찍고, 요런 데를 좀 찾아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.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헬창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헬리니 분들이나 내가 좀 부지런한 성격인지 아니면 끈기가 있는 성격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. 그 둘 다가 아니라면, 아 오늘은 날이 너무 덥네, 더워서 안가, 아 오늘은 추워, 추워서 안가, 밖에 비가 오네, 비가 와서 안가, 오늘 눈이 오네, 눈이 와서 안가, 술 마실 땐 어때요? 야 오늘 눈 오니까 소주 한 잔, 더우면 맥주 한 잔, 비가 오니까 운치 있게 소주 한 잔, 어? 술 먹을 핑계는 엄청나잖아요, 그냥 놀 핑계는. 하지만 헬스를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많아요. 특히 자연 환경들. 이제 가까운 헬스장이 정해졌으면 이제 상담을 받거나 구경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, 나는 운동할 시간이 이 붐비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대다, 이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. 하지만 웬만한 직장인분들 또는 뭐 다 저녁에 한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. 정말 사람이 많은 헬스장 같은 경우는요, 어떤 기구 하나 앞에서도 줄을 서야 돼요. 막 서가지고, 아 저 사람 언제 끝나지? 아 저 사람한테 언제 끝나세요? 말하고 싶을 때 또 엄청난 몸짱이야. 막 이런 쫄라시 하나 있고 근육이 이래. 아 그럼 또 말 걸기도 좀 부담스러워. 아씨, 왜냐면 헬스장은 또 몸이 레벨이거든요. 줄이나 서있다가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? 핸드폰이란 말이에요. 근데 핸드폰만 주구장창한단 말이에요. 이렇게 이제 눈치 작전을 펼쳐야 되는 헬스장들이 있어요. 요런 헬스장인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돼요. 헬창인 분들은 무거운 무게를 칠 수 있고 막 거칠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요런 데를 찾으면 좋은데,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너무 많은 헬스장은 내가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운동하기가 힘들다. 상담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상담 받을 때 제일 중요한 원칙 하나, 일단 나는 시설만 이용을 할 거지만 품기란 말이에요. 아 제가 PT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일단 헬스도 이용 좀 해보고 마음에 들면 좀 PT를 해보려고 해요. 이런 식으로, 아니요 저는 PT 관심 없고 헬스 이용만 할 거예요,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. 아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태도가 달라져. 왜냐,
PT를 등록할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. 그리고 내가 PT가 관심이 있다고 해야 이분들이 OT나 이런 것도 좀 잡아줘요. 자,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받을 때 과연 횟수를 등록할 때 몇 개월을 등록해야 되나요? 당연히 한 번에 많이 등록할수록 단가가 싸져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헬스장은 제일 좋아하는 게 1년 이상 회원권입니다. 장기 회원권. 1년 등록하잖아요. 그럼 평균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요, 헬스장? 한 달 정도 나옵니다. 나머지 11개월 정도 버립니다.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? 개꿀이지, 그냥. 어? 1년 회원권 내고 정작 나오는 횟수는 한 달밖에 안 되니까.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장기로 끊었을 때 좀 좋을까? 일단 회사 근처에서 헬스 하시는 분들은요, 웬만하면 장기 회원권은 좀 비추해요. 왜냐면 회사가 좀 옮길 가능성도 많고 그 사이에 내 막 직책이 바뀌어서 더 바빠질 수도 있고 헬스장에 오기 힘든 상황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. 만약에 집 근처에서 헬스를 다닌다? 어? 나 아직도 전세 기간이 한 1년 반 남았어. 아니면은 난 여기 내 집이야. 나 여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 거야. 이런 분들은 집 근처에서 장기로 끊는 걸 강추드려요. 또 고려해봐야 될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좀 끈기가 있는가? 부지런한가?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는가?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. 진짜 솔직하게 3개월 끊으세요. 왜냐? 지금 여러분 상담을 받을 때 수많은 영업을 받을 거예요. 막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, 할인 행사, 지금 선착순 몇 명까지 이렇게 해드리고 있다. 여러분, 3개월 등록하고 3개월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또 수많은 이벤트가 생기고 수많은 혜택들이 또 생겨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정말 가을이면 가을 이벤트, 겨울이면 겨울이 왔다 이벤트, 살을 빼자, 새해가 오면 새해맞이 이벤트, 봄이면 날이 좋아요 봄맞이 이벤트, 여름이면 여름 준비 바캉스 가자 비키니 이벤트, 막 수많은 이벤트들이 쏟아져요.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. 그리고 좀 제일 중요한, 지금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될 선착순 이벤트. 거의 90%가 이럴 겁니다. 지금 선착순 몇 명이 등록했는지도 모를 거예요. 이 선착순 이벤트로 몇 명이 등록했지? 몰라요, 솔직히 얘기하면. 걱정하지 말고 3개월 등록하세요. 미쳤다. 이건 좀 나한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, 이거는. 위치도 좀 선정됐고, 시설도 그럭저럭 마음에 들어. 그리고 이제 개월수까지 선정이 됐어. 자, 이제 가격이잖아요. 가격, PT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정해진 가격 선이 있어요. 그래서 요 선에서 좀 벗어나면 비싸다? 싸다? 이런 개념이 있는데, 헬스장 가격 같은 경우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. 제가 봤던 제일 싼 헬스장 같은 경우는 3개월에 6만원도 받고요. 거기 헬스장은 정말 우리 2002 월드컵 때 응원하듯이 바글바글 하더군요.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. 제일 비싼 데는 3개월에 96만원짜리도 봤어요. 정말 개인 샤워 세팅에다가 운동기구, 막 유산소기구도 전부 명품에다가 난리 나더만요. 헬스비는 되게 저렴하게 광고를 하는데 막상 가서 상담을 해보면은 헬스비는 이런데 왜 이렇게 비싸죠? 여긴 호객님, 가입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운동복비를 또 따로 내셔야 돼요. 운동복비요? 네, 호객님. 이런 식으로 추가로 또 가격이 붙는 데들이 있어요. 여러 가지 추가로 어떤 가격이 붙는지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돼요. 상담하시는 분 앞에 딱 앉았어요. 딱 쳐다봐. 어깨 펴. 쫄지 마. 에? 딱 이렇게 하고 나는 지금 헬스 한 10년 다녔던 사람이야. 그냥 막 난 다 알아. 아까 얘기했지? PT를 고민하는 듯한 그런 흔적을 꼭 남기시고, 그러고 나서 대놓고 물어보세요. 지금 무슨 이벤트 하나요? 지금 어떤 할인을 하고 있죠? 왜냐면 물어보지 않고 그냥 찾아가게 되잖아요. 굳이 이런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할인이나 이벤트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 센터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,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들을 한 번씩 다 들어가서요,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을 한 번씩 꼭 해보세요.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할인이 없어요. 이벤트도 없어. 자, 얼굴에 철판 깔고 우리 어머니 손 잡고 시장 갔듯이 한번 물어봅시다. 할인해주세요. 좀 깎아주세요. 뭐 좀 어떻게 해주세요. 한번 하세요. 안 되면 어쩔 수 없고, 되면 따봉. 근데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살짝 현타가 온다. 이거 좀 너무 제 살 깎아먹게 하는 것 같은데. 또 우리 많은 관심들 악플이 좀 달릴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, 너무 현타가 오는데. 그리고 이제 다 계속 계약서 쓸 때 꼭 환불 규정이라든지 홀딩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꼭 확인 좀 잘 하시고요. 헬스장 알아보러 가기 전에 꼭 이 영상 한 번만 쫙 정독하고 가세요. 코로나가 좀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좀 가고 있어요. 우리 수많은 자영업자, 소상공인분들, 그리고 저와 같은 동종업계인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. 모두가 힘든데 버티자는 말밖에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없네요. 여기서 어떻게 하지? 이제 고민만 해봤자 답은 안 나와요. 이럴 때일수록
이제 현 상황과 맞는 색다른 이벤트와 더 좋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될 때 같아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헬스 관련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전단지 잘 돌리는 방법. 제가 전단지 진짜 기가 막히게 돌리거든요. 이런 방법이나 이런 거 찍어볼까요? 챗볼이었습니다.